자, 이번 시간은 그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부당 결부 금지 원칙도 시험에서 최근에 그 재작년도에 국가직에서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오는가면 부당 결부 금지 원칙 그러니까 잠깐 의의를 좀 보시죠. 의의. 행정권한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력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 또는 내용적 같은 말이에요. 실질적 내용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련성의 명령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근거는 이 근거에 대해서도 시험에 좀 나왔는데요. 부당 결부 금지 원칙 근거로 자의 금지, 법치 국가의 원리, 광의 비례 원칙, 경찰관 직무 집행 등을 갖다가 이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자의 금지, 법치 국가의 원리 보통은 써놓으십 적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서 근거에서 자의 금지 법치 국가의 원리 요걸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소수설은 광의 비례 원칙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의 비례 원칙 특히 광의 비례 원칙 중에서 적합성의 원칙 있죠. 이것도 처음 질문인데 광의 비례 원칙 있죠? 요건데. 우리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죠? 적필상 있죠. 적필상 이렇게 있는데 이 적합성의 원칙이죠. 이 적합성의 원칙이 행정 권한의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것은 소설입니다. 사실은 소설이고 다수설은 자의 금지와 법치 국가 원리를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요거 시험은 그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로 행정 권한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이론적 근거로 적합성 원칙을 들기도 한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소설에서. 하지만 보통은 자의 금지 법치 국가 원리 요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나올 것은 적용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이죠. 요거는 처음부터 신뢰보호 원칙은 의 개념부터 그 위반의 효과까지 또 판례 요구까지 전부 다 해놓으셔야 하고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서 그 예외 한계돼서 적용 영역이 있죠. 양가로 1번, 2번, 3번이 시험에서 특히 양가로 1번과 2번 잘 나와요. 이것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건데 보시죠. 양가로 1번 부관에 의하여 당의 행정행위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주로 조건 내지 부담이죠.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하면서 시립공원의 미화 또는 학교 건립을 위한 기부를 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금지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온수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도공급계약의 체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고 싶은 토지를 팔아야만 수도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급부는 금지된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결부시키는 경우 예를 들면 행정청에 대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권 등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 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부당교부금 금지 원칙이 예고요. 쉽게 말하면 부당결부금 원칙. 자, 그동안 이제 여기 양가로 방가로 4번과 관계돼서 처음에서 최근 출제된 것은 양가로 4번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 건축법상의 관련 사업이 제한. 관련 사업이 관어 사업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서 출제되니까 정리를 하죠. 관어 사업이 제한 있죠? 우리, 예, 관어 사업이 제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급 거부가 있어요. 공급 거부인데, 지금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어 사업의 제한과 공급 거부의 공급 거부와 관련해서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있어서 그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은, 자, 관어 사업의 제한과 공급 거부와 관련해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그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은 할 때 바로 여러분들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쉽게 말하면 부당, 줄여서 행정권한의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은 관어사업의 제한과 공급거부예요.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죠. 요거 하나 중요하고, 첫 번째 중요하고, 관어 사업이 제한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어 사업의, 관어 사업이 제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 건축법상에 관어 사업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 사업이 제한입니다. 즉, 건축법에, 자, 건축법 위반이 있죠? 건축법 위반이 있으면, 이 건축물을 이용한 관어 사업을 갖다가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 관어 사업이 제한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위반한 경우, 자, 이에 대해서 시정을 안는다. 이 건축법 위반이 있으면 이때 건축청에서 시정명령을 하겠죠. 자, 이때 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즉 법 위반 상태가 있으면 이 건축물을 이용한 관어사업 있죠. 여기 보시면 김밥하는 거죠. 김밥하는 편의점 또 아니면 이 건축물을 이용한 각종의 관어사업을 갖다가 내주지부터록 관어사업, 허가라든지 인가 이런 것을 제한하도록 이 건축청에서 요청하면, 공문을 보내면 이 건축법상 인허가 사업을 안 내줘요. 해당 관청에서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건축청이 이 건축물을 이용한 인허가 사업이 있는 경우, 인허가 사업을 갖다가 제한, 또는 인허가 사업이 있으면 인허가 사업을 갖다가 취소 정지시키도록 이렇게 건축청에서 해당 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갖다 보내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 관련 사업의 제한, 즉 각종 인허가 사업을 갖다가 제한 내지 정지 취소할 수가 있어요. 강력하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 같은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이 있어요. 국세징수법상 관어사업이 제한. 이것은 무관련 관어사업이 제한이에요. 관어사업이 제한입니다. 우리 국세징수법에 보면요, 국세징수법상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납세의무 불
이행한 경우, 자, 이때 관어 사업을 갖다가 제한 또는 정지 취소 철회할 것을 요청하면요, 예, 세금 납부, 납세 의무 불이행이죠. 납세 의무 불이행을 이유해서 각종 인허가 사업을 갖다가 제한, 취소, 정지, 취소, 철회하도록 요청하게 되면 이때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금 납부할 수밖에 없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렇죠? 인허가 사업을 받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문제 드는 것이 이 건축법상의 어떤 건축법상이 인허가 사업에 관련 인허가 사업이 제한 같은 경우는 이 건축법과 관련된 보세요. 건축 행정 이 내용에 어떤 법 위반이 있으면 이 건축물을 이용한 각종 인허가 사업을 갖다가 그죠? 건축물 이용 인허가 사업 인 허가 사업을 갖다가 제한해 버려요. 그러니까 건축 행정이 이 내용하고요. 그죠? 요 건축물 그죠? 이 건축물 똑같죠. 이 내용하고 상호 어떻게 돼요? 예, 관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어떤 법 위반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이 건축물을 이용한 인허가 사업 어떤 그 인허가 사업 영업 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물로 어떤 그 하자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건축법상의 관어사업이제는 이와 같이 건축행정에 있어 그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허가를 갖다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제한이에요. 하지만 국세징수법은요, 이 국세행정이죠. 이 국세행정이 내용으로서 납세 의무를 갖다가 불이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업 허가 등을 갖다가 제한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 서로 관련성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요것이 다이렉트 시험 나왔어요. 자, 시험 문제 맞춰보세요. 지금 현재 현행법 실정법상 자,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무관련 관어 사업이 제한이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상 관어 사업이 제한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상 관련 사업이 제한 같은 경우는 자, 그 내용적 관련성,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틀려요. 지금 틀린 점이 뭐냐면 건축법상의 관어 사업의 제한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틀려요. 이것이 아니라 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은 뭐다? 그렇죠. 요거란 거죠. 그러니까 좀 쓸게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그렇죠? 다투어지는 거다. 요것이 아니라 요거다. 꼭 기억하셔야죠. 기출 문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래서 방가로 4번에 요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방가로 4번 그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자, 이어서 위반의 효과 그죠? 좀 양가로 5번까지 좀 내용 정확히 좀 요 내용을 좀 책에 좀 돼 있으니까 읽어 주셔야 합니다. 자, 위반의 효과에서 관련 판례에서 최근에서 지금 2년 3년 사이에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모처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 판례에서 1번 운전면허 취소 사건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관계 요구하고 행정행위 부관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관계
요거에서 요 판례대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사건과 관계돼서 부당 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 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아, 기타 일반 원칙은 그 시간에서 봐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행정법의 효력이죠. 이번 시간에서 이제 행정법의 효력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시간적 효력, 우리가 행정법의 효력. 아, 보통 법은 제정 시점으로부터, 그죠? 효력이 발생하죠. 아, 이때 시간적 효력은 법 제정 시로부터 폐지 시기까지 시간적 효력을 갖습니다. 또 나가서 대인적 효력, 시간적 효력 보셨고, 대인적 효력,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물적 효력, 이렇게 있죠. 다시 한번, 법의 효력, 우리 법의 효력, 바로 행정법의 효력인데요. 행정법의 효력은 첫 번째,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대인적 효력, 장소적 효력. 여기서 다른 말로 법의 시간적 효력, 인적 효력, 인적 효력,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는 시간적 효력과 관계돼서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시간적 효력에서 반가로 1번에 뭐 나옵니까? 효력 발생 시기. 그죠? 요거 양가로 1번 봐보세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법령과 조례 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됐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 질문을 숙지하셔야 하고요. 나머지 내용 쪽에 그 특히 발행된 날의 의미 이것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1번에 최초 구독 가능 시설 이것만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고요. 뭐 효력 소멸식이 있고 소급 입법의 문제 반가로 3번에 3번 소급 입법의 문제 있죠. 요것이 이제 중요해요. 소급 입법의 문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반가로 4번에 시간적 효력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특수 문제 요것만 그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나머지 사항을 여러분들 그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잠깐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 요즘 우리 강의 진행 그 순서에서 중요한 판서 사항을 무조건 시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굳이 필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책이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은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험을 보시죠. 그래서 이 정도시면 좀 난이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요. 행정법은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그냥 알든 모르든 통독,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할 때 통독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통독할 때 무조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 과목은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개념 잡기가 어려운데 처음에 1회도 할 때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을 이용해서 그냥 따라서 그냥 계속 뭐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뭐다, 소급표가 뭐다, 신뢰보호 원칙이 뭐다 이런 것만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고 무리하니까 자꾸 법과목이 어려워지는 건데 법과목 같은 게 다 법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되어야만이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법과목은 특히 체계 학문이어서 여기 딱 여기 돼 있는 거 이외에는 안 나와요.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처음에 개념하고 체계만 잡으면 행정법은 거의 뭐 6~7개월, 8개월 성실하면 2~3순환만 하면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2~3순환만 탁 참고 오시면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든 3주만 하면 과학적으로 그 공부든 뭐든 어떤 일이든 다 성공합니다. 3주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또 공부 시작할 때 3주 정도 꾸준히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자정도 이렇게 이제 뇌신경망이 연결되면서 그때부터 정보가 저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인내를 좀 하시고 지금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독화입니다. 공부하려면 독화해야 돼요. 놀고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보통 2년 내지 3년 걸리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뭐 더 짧게 뭐 단기 공단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쉽게 될 것 같으면 뭐 공무원 시험 누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만큼 그 가치가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일정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그럼 바로 여기 이제 소급 입법의 문제가 중요해요. 자, 소급 입법의 문제,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원칙과 함께 된 것이죠. 그래서 신뢰보호원칙, 법적 안정성에서 소급 입법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판서하는 것은 꼭 시험 나와요.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하고 행정법은 안정적으로 점수가 이제 나오는 효자 과목이죠. 또 업무에 있어서 또는 승진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과목이고요. 자, 그러면 소급 입법에서 왜 문제 드는가? 이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신뢰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급 입법을 우리가 제안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소급 입법에서 조금 난이도 높이면, 난이도를 높이면 여기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근데 사실 소급 입법의 문제는 쉬워요. 먼저 소급 입법에서 문제를 풀 것이 먼저 개념 정의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진정 소급표예요. 진정 소급표 요거하고 부진정 소급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다시는 안 틀려요. 진정 소급표냐 부진정 소급표냐, 그죠? 자, 먼저 소급 입법의 문제를 풀 때는 진정 소급표인지 부진정 소급표인지 먼저 이 구별을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이 사례 문제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어렵게는 안 나와요.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정 소급표인지 부진정 소급표인지를 갖다가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이 원칙인지 예외인지 원칙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또 부진정 소급표도 원칙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이 구별을 해야만이 시험 문제를 갖다가 난이도 중 문제에서 쉽게 맞춰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구별 진정 소급표냐 부진정 소급표냐 두 번째 구별이 이제 여기 그렇죠 여기 원칙에 해당하는가 예외에 해당하는가 이 구별입니다. 그러면 진정 소급표란 것은 개념 봐보세요. 이미 과거에 발생했어요. 이미 과거에 발생해서 이미 끝난 사실 이미 과거에 발생해서 끝난 사실 뭐라고 해요? 이미 종료된 사실이라고 해요. 이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사후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 입법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정 소급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발생해서 끝난 사실인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급 적용 거슬러서 이를 급 그러니까 효력 효용 거슬러서 이른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종전에 발생해서 끝난 사실인데 나중에 이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 이런 때는 진정 소급표라고 합니다. 지문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것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지 보셔야 돼요. 부진정 소급표는 이미 과거에 발생했지만 그죠? 이것이 사후 입법 시에도 계속되는 사실. 자, 봐보세요. 이미 과거에 발생했지만 사후 입법 시에도 이미 과거에 발생했어요. 발생되는 사실인데 나중에 이 법을 만들죠. 즉 사후 입법 시에도 이 과거에 발생했지만 이것이 사후 입법 시에도 이렇게 계속되는 거. 응?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고요? 예, 부진정 소급표라고 해요. 부진정 소급표. 자, 다시 한번. 자, 소급표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갖다 맞추시려면 진정 소급표냐 부진정 소급표냐 중요하죠. 자, 진정 소급표는 이미 과거에 발생, 예, 이미 과거에 발생해서 끝난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적용, 소급 적용하는 거. 진정 소급표. 자, 이미 과거에 발생했지만, 발생했고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실인데, 나중에 사후입법을 할 때, 이것이 과거에 발생했지만, 이것이 사후입법 시에도 계속된다. 이런 것을 부진정 소급표라고 한다. 그러면, 진정 소급표는요,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자, 분리할 때는 진정 소급표는 금지돼요. 금지. 언제요? 우리 국민들이 분리할 때. 자, 어때요? 내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고요. 그 행위가 끝났는데 그 당시에는 범죄 행위가 아니고 처벌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고 이미 끝난 사실인데 나중에 그 끝난 사실에 대해서 범죄 행위로 처벌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나한테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죠. 그래서 진정 소급표는 금지가 원칙이다. 맞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요 그 행위가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끝났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끝났을 때 그 행위는 범죄 행위고 또 처벌받게 돼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범죄 행위고 그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즉 어떤 행위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행위를 갖다가 이미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끝난 사실인데 그것은 이미 자, 그럼 범죄 행위고 처벌받는 행위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후입법 중에서 비범죄와 비형벌화 했어요. 이렇게 사후입법이 비범죄와 비형벌할 때는 자, 이것을 소급 적용은 어때요? 이런 경우는 허용되겠죠. 왜요?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니까요. 됐죠? 유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진정소급표가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자 허용해도 무방합니다. 또 한 가지 유령 경우뿐만 아니라 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서 소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진정 소급표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요 두 가지 다 알아주십시오.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여기서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봐보세요. 제가 집을 한 채 신축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3년 전에 집을 한 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집을 신축 완공 사실 있어요? 그죠? 자, 건축물, 그죠? 신축 완공 사실이 벌써 3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건축물을 신축 완공할 때 보유세가 예를 들면 7%였어요. 연 7%입니다. 크죠? 연 7%예요. 자, 야, 7%입니다. 그런데, 자, 이때 2016년 1월 1일자로 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3년 전에 2014년 정도에 2013년도에 건축물의 신축 완공 사실이 있어요. 이때 건축물 신축 완공된 사실 있죠? 건물 건축 행위가 끝났어요. 자, 이때요. 그 건축물의 보유세가 7%예요. 그런데 3년이 경과 그 당시에는 3%만 했죠. 과세 단위가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이니까
그 당시에 해마다 3%씩, 아, 7%씩 냈어요. 2013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3% 냈어요. 아, 7% 했죠. 그러다가 2016년 1월 1일자로 갑자기 세법을 개정해서 보유세를 10%로 인상했어요. 누가요? 국회에서. 조세법정주의에서 국회에서 보유세를 갖다가 7%에서, 기존 7%에서 갑자기 사후입법, 그렇죠? 완공사실 언제 했어요? 2013년도 완공, 건축 완공 사실 있어요. 신축 완공 사실 있어요. 이때 건축물이 완공됐죠? 있는데 이때 보유세가 7%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사후입법 중에서 이 10%로 인상하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법 개정이 있었어요. 사후입법이죠. 완공된 사실이 과거에 있었고, 나중에, 이 당시에는 7%였어요, 보유세가. 근데 이때 보시면 해마다 연 10%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 건축물은 3년 전에 보유세가 7%니까 이 건축물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세법 개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7%만 내겠습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 완공된 그 건축물이 존속하는 사실이 완공된 건축물이 이 존재 사실이 계속 존재하죠. 건축물이 2016년 1월 1일에도 이 건축물에서 돼요. 계속 존속. 계속 뛰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때, 그렇죠. 이 값은 2015년까지는 7% 되고 2016년 1월 1일자로 인상된 7%, 이 세법이 정돼요. 이렇게. 요건 적용 안 되죠. 그렇죠. 그죠? 사후 입법 시부터, 그죠? 예, 이렇게 장래 향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표예요. 그래서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으로 허용돼요. 왜? 바로 아까 국회가 국가 예산이 이제 부족하고 또 복지를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세율 인상을 해버렸죠. 이것은 그래서 입법관자인 국회의 입법관자의 입법형성권 존중에 의해서, 그렇죠? 존중에 의해서 부진정 소급표도 허용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복지를 더 하겠다고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해서 보유세를 더 올리는 거죠. 그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도 좀 높여야죠.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 OECD에서 최하위예요. 우리 서민들이 무슨 돈 있다고 돈을 이렇게 세금 많이 냅니까? 그러니까 자꾸 간접세에 선대고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직접세를 올려야죠. 누진세 더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되고, 부진정 소급표는 예외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미 종료된 사실인가, 계속되는 사실인가, 또 원칙인가 예외인가, 이렇게 해서 원칙으로 보면 이거는 허용이고 이렇게 반대이죠. 이렇게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시험에서 한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렇게 시험 나왔는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판례한다면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요거와 관계돼서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진정소급표 같은 경우요, 이렇게 유력의 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유력의 변경된 경우라도 유리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이때 부칙 신법 부칙에 의해서 신법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서
경과 규정을 두어서 소급표를 규정해야만이, 소급표를 인정해야만이 신법 부칙이 경과 규정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변경된 규정을 갖다가 소급표에서 적용한다는 소급표를 인정해야만이, 그죠? 소급표를 인정해야만이 소급표를 인정 규정, 소급표 인정 규정이 있어야만이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봐요. 됐죠? 요거까지 꼭 해놓으셔야 돼요. 최근에 이게 시험 나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어떤 게 시험 나오는가? 지금 우리 건설업 면허 대여법 있어요. 건설업 면허법 있어요. 자, 건설업 면허법 있다. 건설업 면허법이요. 구법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갖다가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건설업 면허 취소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업 면허법에 한다면 구법이죠. 구 건설업 면허법에 한다면 면허 대여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서 건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었어요. 이때 마침 갑이라는 사람이 건설업 면허를 갖다 대여를 했습니다. 건설업자죠. 건설업 기업을 갖고 있는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다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적발됐습니다. 관계행정청은 당연히 구법화에서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가 있고 이것은 건설업 면허 취소 사유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야겠죠. 건설업 면허를 갖다가 그 적발 사유를 들어서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를 갖다가 취소 사유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를 했어요. 저 어느 경우에요?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를 갖다가 적발됐어요. 과거에 끝난 사실이에요. 당연히 적발되니까 얼른 건설 면허를 갖다가 다시 회수했겠죠. 면허를 회수했겠죠. 이미 과거에 끝난 사실인데 이때 적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적발해가지고 관련 행정기관에서 건설 면허를 취소하려고 하는 찰나에 법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그죠?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를 갖다가 대여 행위에 대해서 취소 원인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취소 원인으로부터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유력이 변경됐죠? 자, 그런데요. 건설업 면허 관계청이 법이 이렇게 유력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이유로 해서 건설업 면허를 갖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건설업 면허 구법에서 건설업 면허 대여에서 적발됐던 사람이 아니 관계법이 이렇게 유력이 변경됐는데 나한테 왜 관계행정청은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는가 라고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이렇게 유리한 경우 소급표가 적용돼서 되는데 내가 억울하다 해서 했는데 이때 법원은 좋다. 진정소급표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예외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하더라도 관계법규 신법에서 경과규정에서 유리하게 이 변경된 규정을 갖다가 소급에서 적용함을 신법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야만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때 건설업 면허 대여법에서 유력이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법에서 경과 규정에서 소급표 인정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법화에서 면허 취소 행위는 적법한 행위다라고 해서 패소했어요. 자, 됐죠? 이렇게 좀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쭉 요 나머지 내용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방가로 4번 봐보세요. 방가 4번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특수문제인데 요거 양가로 1번과 2번을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이것도 최근에 다시 나왔던 겁니다. 최근에 요거하고 여기 시간적 효력에 관한 특수문제가 시험에서 잘 출제되고 있어요. 양가로 1번 봐보세요. 법률 개정 시에 종전 법률이 부칙이 경과 규정이 실효 여부. 법률 개정 시에 종전 법률이 부칙이 경과 규정이 실효 여부는 종전 법률 뭐예요?
법률규정 시에 종전법률이 부칙의 종전법률이 부칙하면 구법을 말하죠. 구법의 부칙 부칙이 경과규정의 실효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이해해 줄 것이 요구된다. 즉 동남 1번 법률이 개정 시에 종전의 법률 부칙이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부칙이 경과규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정 법률이 미주시해야 돼요.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전문 개정 전체 그 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 전문 개정 우리 일부 개정이 있거든요. 일부 개정이 있고 전문 개정이 있어요. 일부 개정은 구법하고 신법이 그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동일성을 유지하죠. 왜? 구법에 대해서 구법이 일부만을 개정해서 신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법과 신법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요. 전문 개정은 구법과 신법이요. 신법이 구법의 그 법조문 전체를 갖다가 새롭게 단장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 바꿔요. 그래서 구법과 신법의 동일성이 깨집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법률 부칙이 경과 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맞는 질문이고 잘 혼동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양가로 2번 경과 규정 등의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의 문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법령이 적용된다. 그래서 요거와 관계돼서 설명드렸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이거 이렇게 유력하게 변경된 경우라더라도 경과 규정이 부칙. 우리 신법이 부칙이 경과 규정이에요. 이 소급표를 인정해야만이 적용될 수 있죠.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 요거 관련 판례입니다. 요 질문이.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은 2번 정확히 다 알아주셔야 돼요. 예. 자, 나머지 지역적 효력과 그 다음에 대인적 효력은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